안녕하세요. 보험 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5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달인세무회계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연말정산 환급금 이제 신청하기인데요.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고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제 신청해야겠죠. 우선은 소득세 편입니다. 환급세액 조정 부분을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2월 귀속으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때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일반 환급 칸에 이제 6번 소득세 금액이 이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가감한 환급세액 마이너스가 뜨겠죠. 환급세액을 이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금액이 18번에 있는 조정대상 환급세액에 15번 금액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2월에 이제 수정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이제 9번에 당월조정 환급세액에 수정신고 금액이 반영되고요. 그럼 그 반영된 금액이 동그라미 19번 당월환급세액계에 수정신고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차감되면은 차기 2월 환급세액 금액에 두 개를 차감한 금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릴 점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번 차기 2월 환급세액이 아닌 21번 환급신청액에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6번 소득세 등의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고 그게 이제 밑에 환급세액 조정 부분 일반 환급금액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이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 금액에 따라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9번 당월조정 환급세액 금액이 19번으로 따라오게 돼서 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제 20번 차기 2월 환급세액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보험업이고 이쪽에서는 환급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2월 환급세액이 아닌 21번에 이제 환급신청액에 환급받은 금액을 기입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표 작성 요령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급받을 분들이 내근직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자와 보험 모집인 사업소득자죠. 그래서 귀속, 지급 이것은 다 2월로 맞추고요. 코드는 근로가 A04, 사업이 연말정산 사업이 A26입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첫 장 이제 이행사항 신고서에 나온 인원 총 지급액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고요. 결정세액은 이제 연말정산 진행에서 나온 그 44번에 나오는 이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소득세를 환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민세 금액은 제외하고 합산하지 말고 소득세 합계액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은 종전과 주현 근무지에서 나온 총 지급액의 3.3% 금액, 이제 기납부 세액으로 기재되고요. 차감세액은 이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환급세액이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환급세액은 이제 2월 귀속된 이제 원천세 납부금액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환급세액 합계액은 앞장에 나오는 환급신청액에 나온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득의 종류가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되고요. 귀속지급은 둘 다 2월이고 코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A04, 사업소득은 A26이 되고요. 인원소득금액 결정세액은 이제 앞장에 나온 이행사항 신고서 금액이 따라오게 되겠고요. 기납부세액은 종전 주연근무지의 3.3% 금액, 그리고 두 개를 차감하고 조정환급세액은 당월분 원천세 금액이고 요 마지막 다 차감한 환급신청액이 앞장에 나오는 동그라미 21번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금액은 이러한 요 환급 신청액이 일치해야 이제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1월에서 12월까지 신고된 이제 이행사항 신고서에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 등을 수정 신고분 다 해서 최종 신고분을 이제 기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이 부분은 이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전원의 이제 명단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쭉 나열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기장업체들은 매월 이제 원천세 신고하면서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이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대부분 이제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이제 중도 퇴사자랑 이제 연말 정산을 안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이제 그 소득세 이것만큼 차액이 보통 발생하는데요. 그 사유에다가는 이제 중도 퇴사자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소득세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기납부세액 명세서인데요. 위에 1번이 이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이고 여기에 이제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A04, A26 금액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이 이게 이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의 쭉 전체 명단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3번 예,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이 예,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 중도퇴사자와 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자들의 이제 세액의 차이라는 거 이제 요 부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소득세 편을 강의한 예, 달인세무회계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였습니다.